가자 액션 연결 불선 토너먼트 2015 코리아 시즌은 오늘은 자 8강 풀리고 4회차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마스터 게임 전문가 신동민 씨, 엔소프트의 김대학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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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4회차 경기를 받게 됐는데 아 진짜 기공사 이거 싹쓸이 분위기. 기공사 뭐 단독 질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기공사가 기공사를 만나기 전까지 1패가 생기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과연 기공사가 계속해서 연승을 해낼지 그런 부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대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기용사 바로 밑에, 네. 바로 밑에 뭐 전패가 아니라 좀 나름 승리 높이에 그 가고 있는 역사가 오늘 기용사랑 도끼질 한번 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상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것 같은 게 이제 기공사와 역사의 대결이 두 번 연속 네.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그가 갑자기 막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기용사를 과연 역사가 막아줄 수 있을지 자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순위와 함께 대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불스 토너먼트 2015 코리아 시즌 1 현재 8강 풀리고 1위 기공사 윤정호가 플러스 그러면 한 세트도 안 죽었다는 거죠? 안 졌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경기를 이겼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기공사가 뭐 4승씩 찍어버린다. 예 그리고 검사 오늘 치면 이제 끝인 거죠. 예 검사 이 두 명의 좀 멋진 경기 또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3위권 안에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4연패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어렵겠지. 8명이 하는데 4번 준 선수가 뭐 나머지 다 이거 3승 4패인데 네, 총 7번 중에 이미 3패를 거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1패라도 오늘 더 하게 된다라면 뭐 중위권조차 노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예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입장에서는요. 자 연타 기록부터 볼까요? 윤정호의 47연타 뭐 더 기록할 수 없는 거는 HP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네. 그럼요. 예, 더 때릴 수도 있었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동밖에 나오지 않았고 하여튼 이걸 보면 연타 기록 반면에 역사 너무 아프게 때리니까 연타를 더 많이 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훨씬 빨리 죽으니까요. 역사가 도끼질을 위해서 아래는 47연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캐릭터는 아무도 없어요. 네, 거의 보스몹이죠 그럼요. 네. 잠복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빨리 끝내기 최소 라운드 타임 최소 경기 시간 지난주에 권혁우가 참치 역사 깼습니다. 33초. 네, 드디어 40초를 넘어서 30초대에 진입한 권혁우 선수. 어우, 여기서 1등을 거두는 그 닉카페네요. 네. 네. 그리고 역시 뭐 1등 혁우 역사. 역사의 파워란 무엇인가? 33초 안에 상대만 KO시키는 완벽한 핵펀치 보여주면서 역사다운 모습 나왔습니다. 네, 3위 최동기 선수 경기 늦게 좀 끄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88초로 평균 승리 라운드 타임 가장 빠른 선수가 됐습니다. 최동기네요. 자, 오늘 대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일한 권사 권담사 김영주와 함께 눈썹 검사 한주로 가볼고요. 그리고 참치의 권혁우가 나옵니다. 네, 권혁우 선수 과연 이 역사는 또 기공사를 상대로 혹시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거든요. 예, 그런데 기공사가 역사 뭐 달라봤자 똑같아 라고 할지 아니면 이길 수 있을지 이 경기 특히나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혁우의 33점 콤보라든가 또는 최성진의 88.69점 빨리 끝내는 요게 그렇죠. 한번 통하면 기용사를 못 버티는 거 마지막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유연하게 운영으로 대처하는 이재성과 강력한 공격으로 오히려 밀어내는 윤정호 둘의 격돌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플스 e스포츠 앱 또는 모바일에서 각종 승리를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토너먼트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벤트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댓글 달기 이벤트가 있는데 생방송 또는 VOD를 보시고 댓글 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생방송을 눌러봐 그리고 VOD를 눌러봐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오늘 나가고 있는 8강 4회차 경기를 직접 생방송으로 보시면서 양시에 맞춰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VOD 역시 관람하시면서 양식에 맞춰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불소 e스포츠 앱이라든가 공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방송 중에 쉬는 시간에 방송 중에는 안 네네. 보는데 방송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면서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또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또 이렇게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뽑아달라고요. 네. 네.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경기에 나서는 두 명의 선수 어떤 모습 될지 먼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경기 자 건담센 권사 김영준입니다. 네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예, 또 이제 극상성의 상대를 만나도 뭔가를 하긴 합니다. 막 뛰우고 때리고 거리 주고 심리전 이런 거 좋은데 최근 경기에서의 아쉬움은 뭐 역시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자신의 의견 피력은 모든 선수 중에 최고예요. 네. 오늘 딱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형 이제 얼굴 얘기는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가 따봉을 한 이유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따봉한 건데 이게 왜곡된 것 같나. 네. 펜치어풀 다음에 나온 작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상대방이 너무 잘했다. 오케이 따봉 너 인정. 이런 거였대요. 그 여자 팬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싫대요? 여자친구 팬이 굉장히 싫대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뛰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오늘은 하지 말라니까. 네. 자 어쨌든 이 김영준 그러니까 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1살인데 1년 동안 여자친구가 그게 이 듬직한 남자다운 선수가 이 멋지게 경기하는 선수가 네. 자 그리고 눈썹 검사 한준호입니다. 네 오늘 한준호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권사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느냐 그리고 눈썹이 더 이상 슬픈 눈썹이 아닌 그 원래의 눈썹을 되찾느냐 이건 오늘 경기 내용에 달려있거든요. 그렇죠. 자 기공사 아무튼 뭐 3대1 3대0으로 졌지만 아주 기공사는 지나갔어요. 모든 것 다 네. 지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대화하는 걸 한번 들어볼 때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서 아직 포기를 안 했더라고요. 당연히 뭐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오늘 경기부터 딱 시작을 해서 건담세 자꾸 희망의 불씨를 키워보자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 다 이기면 4승 3패 그러면 3연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에 나타난 선수들 지금 대기석 경기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의 네 우와 오늘의 승자 예측 굉장히 독특합니다. 권자 검사가 별로예요. 밸런스 이런가요? 그렇죠. 보통은 검사가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파란색이 원래 한준호 선수가 갔어야 할 자리예요. 네. 어우 경기를 해서 뭔가 특별함을 많은 팬분들이 발견한 건 아닌가. 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 권사 검사전에서 이 정도로 거의 8대2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김용주 선수 그리고 한준호 선수의 대결. 자, 눈썹. 네, 오늘 강력한 라리는 그런 그 눈썹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아 오늘 또 백준호 선수와 배준성 선수와 또 여자친구분 함께 오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대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권사 김영주와 검사 눈썹 검사 한준호의 대결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건 권사가 보통 들어갈 게 없죠. 자, 선타! 네. 자, 저거 돌리고 돌리고! 11, 아, 이거 15! 활용했는데요. 네, 10, 네. 10! 와! 18였다! 네! 자꾸 끝나지 않았죠? 네! 이게 웬일이에요! 권사 일어나야 돼요!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아니, 한번 그만 맞춰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돼요! 자, 일어나야 돼요! 네! 여기부터 뒤집기 네. 들어가야 되고 반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반죽 시작하죠. 반죽 시작하죠. 자 일단 자 띄우고 역습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한번 타이밍 잘 보면서 탈기를 좀 빼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아 지금 모처럼 사용한 사태가 아무 이득도 못 본 상태. 누워서 많이 힘들죠. 자 찍고 공격기 자 여기서 공격 찍기 이후에 공격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라운시죠. 들어가죠. 그렇죠. 야 다시 올리고요. 팍팍팍. 하지만 또 내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 한번 끊겼어요. 이렇게 되면 검사가 다시 기회 잡이 네.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어금 먹히고 안전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배! 펜치! 기공사 아니면 앉죠. 어우 그동안에 맞았던 거 진짜 지난 2주 동안 때렸던 거 네. 오늘만 울트메 입은 것도 그만큼 나왔어요. 오늘 맞기만 해. 그동안에 울분을 바로 이번 경기에 토해내는 이 모습.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영검 하나 딱 선곡 들어가자마자 연타 이어가는 거 보세요. 네. 완전히 칼을 가고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은 네. 미소, 미소 눈썹. 그동안에 가슴이 진짜 이게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눈썹이 더 시커매졌어요. 아마 눈썹을 칼처럼 네. 끌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쵸? 자, 오늘 아 김영준 아 초반에 너무 많이 또 최단기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참았어요. 네.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 좋았는데 아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어야지 뒤집지 않겠습니까? 네. 자 다시 보죠. 시작 가자마자 자 한준호의 자 비영검부부터 시작하는 번개배기 네. 천번 콤보까지 제대로 들어갔죠. 검사가 공격도 하는구나. 오랜만에 봤어. 근데 하도 검사한테 맞아가지고 그동안에 아 이번 시즌에 보면 연타 공격도 최하위가 항상 검사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검사다운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원래 검사가 권사를 예전부터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네,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검사는 검사다. 오랜만에 봅니다. 네. 자, 3연패 이후에 자, 눈썹 검사. 자, 저 정도면은 이제 오늘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그동안에 기용사한테 아주 장에서 까맣게 다버린 눈썹이에요. 네, 아직 나는 죽지 네.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네. 자, 이거 권사, 뭐 권사는 지금까지 뭐 데이터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자, 김영준도 바쁩니다. 1승 추가해야 됩니다. 양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2세트 경기 함께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일정을 앞서 있는 눈썹 검사 한준호. 자, 초반 경공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탄해주면 많이 힘들어요. 네, 이제 뭐 선탄한데 맞고 최단씨가 나올 뻔한 거죠. 방금 정윤이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킹덤을 띄우고 이렇게 되면 힘들죠. 이전이랑 다를 게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자, 4분의 1 됐고요. 이거 전검범대. 자, 권검전에서 권사가 검사를 상대로 보통 5대5를 말할 수 있지만 성공을 내주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힘들거든요. 자, 쓰러뜨리고 한번 돌려줘야죠. 그래도 또다른 경미한 피해였습니다. 아직 따라가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쓰러지면 안 되죠. 여기서 계속 쳐도 천차는 검사인데. 자, 기상기 캐치 좋았고요. 자, 1선 공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네, 계속 이 콤보 허용을 하면서 오, 이거? 야, 그죠. 네. 여기서 탈출기 언제까지 참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또 그 탈출기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찬스를 권사가 못 잡으면 또 결국은 지는 거니까 네. 그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려가! 탈출 안 쓴다. 아직 버텨서 되거든요. 탈출기 못 잡으니까 돌리기로 잡아요. 이거 진작에 쓸 걸 후회하나요? 한준호 선수도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걸릴 것 같거든요. 너무 잠을 썩어요. 이거 탈출 썩어요. 아, 그렇죠. 탈출 썩어. 부패하기 전에 네. 완전 네. 썩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급하면 지금 범배를 그냥 썼어요. 그죠? 생범배. 네. 생범배. 예. 네. 아, 신경 쓰이네. 자, 공중 자, 공중하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죠. 네, 찍게. 여기서 캐치. 자, 이제는 생각... 탈출기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탈출 안 됐어요. 둘 다 탈출기는 남아 있는 상황. 이거 장난 아니죠? 네, 탈출기 있으면 정신 패배. 그래서 자, 여기서 대치 상태, 대치 상태. 자, 한방승부, 한방승부, 한방승부. 지금 피는 권사가 좋아요. 그렇죠. 자, 너무 뻔히 보이는 비염병. 자, 아직까지도 잡고 있어요. 네. 지금 경기 2분 지났는데 탈출기 한 번도 안 났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저... 자, 띄우고! 결과적이지만 네. 아, 초중반에 데미지 덜 받을 타이밍을 차려냈으면 어땠을까? 네. 못 쓰고 끝났으니까. 아니 이게 2월 되는 게 데이터 데이터 이거 데이터 아니에요. 아, 데이터처럼 뭐 다음 순서로 네. 2월 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밀당도 아니에요. 안 끝났다고 누가 칭찬해주거나 네. 누가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 어쨌든 결국 권사가 이것도 이겼네요. 그러네요. 아, 저희도 묘한 신경전 붙었어요. 이 선수를 왜? 탈출은 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사우나에서 이제 누가 오래 버텨요. 네. 인내심 싸움이 벌어졌죠. 네. 정말 그 쓸데없는지시거든요. 네. 내가 네. 더 근성이 좋아 사우나에서 네. 더움에서도 왜 시원하다 그러고. 네. 아, 이거는 나름 이거 좀 하소연도 있는 거예요. 권사 약간 좀 권답세 생각하다. 그런데 왜 탈출 안 쓰는 거냐고요. 두 선수 모두. 근데 또 이제 네. 나름대로 아, 심리전이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프로급의 심리전이니까. 네. 네. 이제 상대방의 강력한 침유 고집 안 해 고집 안 그러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네요. 서로 합의한 거 아닐까 이거 수준 아닐까 우리 뭐 이런 그런 정신 나가는 이거 어딨어요. 이게 이제 탈출기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순간 상대방이 결정타를 날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가요? 상대방도 네. 이제 결정타를 사용할 수 없게 봉쇄하는 그런 의도로 서로 참았던 거죠. 네. 그렇죠. 카운터로 뭐 쓰겠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네, 그렇죠. 생각을 쓰겠네요. 근데 뭐 2분 넘어갈 때까지 한 번도 탈출이 안 쓰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극한의 인내심 싸움이었습니다. 네. 준비 역시 승룡어 캐치는 언제나 아주 훌륭하고요. 맞습니다. 자, 띄우고 인내심 싸움은 찍어서. 아, 예. 자, 이렇게 1대 경기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1승 2패 이렇게 하고 있는 자, 김영주와 3전 전패 자, 한준의 대결 3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 경기 보시죠. 네, 이제 3세트 시작됐습니다.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자, 이제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오늘 무슨 수를 준비했을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네.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죠. 자, 이번에 선탄 들어가요. 권모 권사가 이번엔 다른 시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권사가 굉장히 활발한 사명이다. 그렇고요. 자, 돌리고. 그렇죠. 탈출기 언제까지 참나? 네, 이번엔 못 참죠. 이렇게만 되면 네. 참을 수 없죠. 어, 자, 여러분 권사도 이제 쓰죠. 네. 그렇죠. 네. 아, 떠야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권사 굉장히 유리. 돌리죠. 이번에 많이 나옵니다. 돌리고 뛰어도 가는 거. 돌리기 중간이다. 돌리고 지금 처음에 나고 공중포 2차. 와, 2차. 놀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끝나나요? 끝나나요? 끝낼 수 있나요? 한방. 여기서 반격 자 노바키. 아, 키치는 살짝 실패했습니다만 아직 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한 대만 때리면 거의 죽이는 거니까. 네. 와, 경남 셋. 역시 많은 준비를 해왔고 권사가 검사를 잡는 법을 이전에도 보여줬듯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초반은 없으면 이렇게 경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초반 기술 싸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오프닝이 좋았죠. 예, 그리고 나서 야, 오랜만에 또 보여준 이 권사의 한방 러시. 아, 기가 막혔습니다, 김영주 선수. 네. 아, 잘생겼던 김영주 주신 분이 양복 입으신 정장 넥타이 매신 분이네. 아, 아깝습니다. 여자분이면 좀 아,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줄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제 좋게 가다가 있었죠. 반피 상대편 깎고 역전당한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2대1.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여기서 뭐 빠질까 서로 다 빠지는 건데 여기 사명각을 오늘 또 두 번 맞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명각에서 산사태에 막 점멸. 아, 이 맛에 권사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권사가 막기를 세운 검사를 상대로 사명각을 넣는다면 거의 공짜로 상태 이상기 하나 넣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아,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자, 2대1. 앞서 나가는 권사, 건담 셋, 김영주입니다. 아,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연승 계속해서 저 까맣게 다발의 눈썹이 되면 어떻게든 기가 좀 살아야 생기가 좀 눈썹이겠죠.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이 되거든요. 그것이 네. 가능할지. 자, 4세트입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4세트 경기 보시죠. 시작했습니다. 초반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번에 스토어밀부터 넣고 시작하는 검사. 네. 분위기 좋습니다. 자, 반피까지는. 자, 3분의 1피. 네. 3분의 1피. 어우, 지금 좀 많이 아프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늘 맞던 권사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경미하죠. 네. 자, 공중에서 다시 한번 데미지 비슷하게 만들어 또 찍고. 네. 데미지 시동을 치고 차고. 김영주 선수. 그렇죠. 소소하게 참지 못하게 급하게 네.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네. 자, 이번에 탈출기가 있어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마라고 말하는 듯이 공중 콤보 위주로 공중하고 있고요. 콤보! 자, 판타 들어가면서 키 뒤집었습니다. 탈출 둘 다 있고요. 탈출기 다시 한번 참는 한준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결정력일 때 이외에는 아예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자, 보통은 이제 산사태랑 맞바꾸기 때문에 아직은 쓸 때가 아니었어요. 자, 탱글 넣어! 탱글 넣어! 자, 범배! 자, 아, 이번에는 뒤. 돌진 캐치가 조금 마음이 급했어요. 네. 오. 뒤구르기 캐치를 실패하는 모습. 어, 자, 범배 아, 많이 흔들렸습니다. 범배 쓰자마자 오히려 맞고 있습니다. 오연타. 네, 이제 급해지죠. 자, 뛰어찍기 사용할 자, 타이밍에 뒤구르기 해가지고 일부러 한 키퍼도 캐치. 자, 쫓아가서 아, 네. 또 빠른 탈출기로 대응 좋습니다. 자, 와, 오늘 수비가 쓰면 말이에요. 강타. 탈출기가 있어도 쓰지 못하게 지금 계속 드리블하고 있어요. 네. 공중에서 한두로 이번 경기 치면 네, 예, 이제 3위 거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한준호 선수 어떻게든 뒤집어야 되고요. 자, 지금이 제대로 기회가 찾아왔어요. 탈출기 10 아, 야, 감정. 아, 본인도 안 풀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기기 힘들죠. 맞았어요. 다시 한번 노리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또 찍고 또 한번. 자,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자, 네. 한치 썼고요. 아, 이거 탈출기조차도 거리제기 이거 걸려들어가지고 그냥 날렸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예, 역사만 아니면 내가 진짜 이길 자신 있다 라고 얘기했던 권담 쌤! 네. 자, 거기 권담백이 점검조차 막기가. 자, 피는 좀 재웠고요. 남은 시간 1분. 지금 행운이의 여신조차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네. 힘들어요. 아, 네. 범배 2호! 자, 이거 완전히 끝낼 수 있거든요. 자, 범배 안에 들어가서 때립니다. 네. 자, 체력 얼마? 이러다가 역전을 할 수 있거든요. 아직. 홈번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10, 10, 2호타. 여기서 노방경 안 건드렸고요. 침착했어요. 자, 뒤 잡는 기.
3연각 타이밍에 뒤로 뛰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아직은 모자랍니다. 아직은 모자랍니다만. 네, 한 방 더. 한 방 던지면 한 방 던지면 캐치. 한 방. 아직 마지막에 가야죠. 던지면 점검. 그 마음이 급해요. 점검 던지고요. 자, 대치 상태, 대치 상태. 야, 이거 잠재기. 잠재기. 점검 안 들어오죠. 점검 안 들어오죠. 잠재기. 잠재기. 와. 네, 가장 이번 시즌 경기 중에 재밌는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팽팽했어. 아, 이제 끝났다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와, 한준호 선수. 한준호 3분이 남았는데 아, 콤보 끊어지면서 이랬어요. 그렇죠. 네. 잘 했으면 훨씬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실수. 고고고. 무섭. 그래도 또 마지막에 마음 급하게 들어가다가 이게 누워서 있는 단달차기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침착하게 캐치로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아, 좋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 지난주는 아, 지난 시간에 너무 3점이 많이 나와서 좀 서운했어요. 50분도 한참 기다리셨는데. 자, 기원 4세째 나와야죠. 가겠습니다. 아, 네네. 출연장만 한 번 더 보고요. 검사가 처음에 신과바빌 같은 걸 넣고 시작했을 때 저 2점은 정말 무심히 잡니다. 네. 네, 그래도 공중콤보 처음에 먼저 들어가냐 마냐 뭐 이런 것이 역시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이제 한준호 거의 잡구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자, 권사는 약간 검단 셋은 강하다. 제프처럼 잘 싸우네 했죠. 최근 또 검사들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드리키고 집에 가면 안 되죠. 아, 거의 끝나는 분들도 갑자기 반격.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잡고 떨어진 적을 상대로 침착하게 공격을 재는 모습이 좋았죠. 저희 함부로 건드죠. 아, 진짜 저희가 비밀자 초기 아, 윤현은 진짜 마티도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네, 뭐 그렇죠. 번개벽이 한 방에 들어가서 그 콤보 넣을 때는 보면서도 아주 끔찍했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자, 눈썹 검사 일단 반경에 나섰고 이제 파이널 세트를 맞겠습니다. 자, 과연 5세트 최종 승자는 누구였지? 첫승, 8강 첫승 신고할지 한준호 아니면 2승 달려갈지 궁금합니다. 가겠습니다. 양 선수들 대결 경기 함께 보시죠. 나 초반중에 초반중이죠. 아, 자 초반중 끌연검 하나 주고 탈출기와 맞바꿉니다. 네, 그래도 아직 뭐 이 둘의 싸움 먼저는 뭐 끝까지 거의 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야,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만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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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나요? 네. 점멸을 하나 넣어놨었는데요. 계속 때려 지금요. 자 반달차기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콤보는 끊겼고요. 오, 체력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그쵸? 권사 여기서 공격 한 번만 더 허용하면 탈출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끝이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대체 한준호는 탈출기도 있어요. 자 탈출기 없고 탈출기 쓰고 야 이거요 쉽게 올려매기 또 한 번 긁어내 사용했지만 네 여기요 김영주 일단 살아야 됩니다. 도망가서 네. 탈출기 있어. 탈출기 잤어야죠. 김영주 지금 생명력 회복시켜줄 생명박스 지금 아마 네. 그 돌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요 다시 한번 돌리고 반피 반 정도 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안 돼요. 난자 찍고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원사 자 이제 승용각 하지만 노막기 네 체력 회복 못했고요. 개봉했죠. 회복 10% 정도 지금 뭐 굉장히 네. 아쉬운 상태. 효과 좋아요. 한 번 더 그렇죠 권사. 자 검사 이거 하지만 함부로 탈출이 있습니다.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함부로 쓸 거 써야 돼요. 상황 보면서 잘 들어가야죠. 오 이거 안 되고 김해 역시 범계 마지막은 범계 드디어 검사가 첫승하네요. 네. 두 명이 올라와서 7번의 도전 만에 검사가 상대를 이겼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기고도 지금 표정이 네. 많이 긴장했어요. 네, 지금 얼굴 막 경련을 떨리고 지금 V가 아니라 3이에요. 이거 뭐 3점 땄다는 네. 것도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고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한준호 선수! 이런 멋진 역전세 좋습니다. 네, 아, 권사 4세트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뭔가 그 행운의 여신이 일단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것도 있겠고요. 네. 또 마지막까지 또 한준호 선수가 침착하게 잘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빠질 때 빠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솔직히 기용사 이후에는 뭐 또 이렇게 사는 게 빡빡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재미있는 주고받는 경기가 지금 간만에 나서 굉장히 재밌어요. 네. 선타 좋았죠, 반피. 야, 이거 한준호 쉽게 가는구나 했죠. 네, 그렇죠. 솔직히 뭐 마지막 경기에서는 워낙 그 권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데미지를 많이 좀 넣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 따라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그러기 본건에 이제 그렇게 깡 소리가 제 심금을 울리네요. 그렇죠. 아, 이 자막. 네. 검사하면 자동 막기 때문에. 네. 게임 소리. 아, 자막 자동 막기. 네. 탈출기를 사용했지만 안타깝기도. 네. 자, 이제 깨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총 7번 경기를 하게 되니까요. 1승 3패. 내리다 이겨버리면 4승 3패. 그러면 3위 안에 들 확률 꽤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위 그 이제 선수들 간에 패가 상길 수밖에 없는 대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려나가면 혹시 아직 경기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사 입장에서는 기공사면 더 이상 안 만나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오늘 1세트 경기 보내,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고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되는 역기전인데요. 잠시 역사 권혁우와 이마스는 무한 그렇음 이재성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